그거 지금 그 조건의 길라잡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비담만은 예, 아비담만의 핵심은 법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82가지로 확정을 하고 이 82가지는 또 그러니까 영역별로 네 가지 범주로 네 가지 범주 혹은 영역으로 나눠서 4위 82법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로는 영역으로는 심, 심소, 색, 열반 그리고 마음에 하나의 고유 성질을 가진 예, 법을 예, 그 설정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심소 부분은 이제 52가지 우리 정신적인 영역에는 52가지 심소법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정리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물질에는 28가지, 그 중에서 18가지는 구체적인 물질, 10가지는 수상적 물질, 네,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고요. 열반은 고유 성질로서는 하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7장에서는 이 뭡니까 82법을 예, 우리가 범주라 해가지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빨리 3장, 그죠? 우리 그 논장이라고 부르는 빨리 3, 아, 빨리 3장 가운데 논장인 아비담마에는 예, 뭐 4위 82법이니 하는 이렇게 법을 예, 고유성질별로 정리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성질을 가지고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은 한 뭐 청정도론이 예, 우리 이제 불교에 대한 예, 종합적인 주석서가 나타나기 시작한 예, 아마 AD 5세기경 이후라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자, 아비담마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왔느냐? 자,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범주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서는 28가지 범주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해로운 범주, 그 다음 뭡니까? 혼합된 범주, 그 다음 뭡니까? 고리군의 범주, 그 다음에 일체의 범주에서, 그죠? 실제로 우리 논장은 그 마띠까가 핵심입니다. 마띠까가 뭔가 하면은 3개조 마띠까, 2개조 마띠까로 된 122가지의 간략한 말 그대로 논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까 안에 이미 우리 여러 가지 범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띠까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 혹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담마상간이와 이방가에서 예, 자세하게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비담마 상가의 저자인 아누타 스님은 특히 우리 기본이 되는 뭡니까? 아비담마 마띠까, 그 다음에 담마 상간이 이방가에 나타나는 예, 법에 관한 여러 가지 범주들을 이렇게 28가지로 예,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셨다.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죠? 팍 흩어져 나타나는 담마 상간이 이방가에서 뭡니까? 팍 흩어져서 나타나는 이 범주들을 28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뭔가 우리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아비담마 상가의 제7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고유 성질별로 정리해서 살펴본 이 법들을 7장에서는 28가지의 범주로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하고 나면 하나 우리 법을 관찰하는데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그렇죠? 불교의 말로 조건생 조건멸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세계 어떤 종교 사상 종교 철학 사상 가운데 예, 상호 의존 관계 우리 북방에서는 연기라 합니다. 그죠? 예, 연기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은 예, 불교 밖에 없다고 해도 많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제 8장에서 뭡니까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니카야에서는 우리 뭡니까 제법의 상호 의존 관계가 12연기로 정리되어서 나타납니다. 모든 법의 상호 의존 관계보다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우리 경장의 주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해탈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춘 것이라고 우리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 깨달은 분이세요. 깨달은 분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뭐 깨달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니까의 가르침은 예, 어떻게 하면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을 실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이고 등락이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살펴봐야 될 게 뭡니까? 괴로움은 어떤 조건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무명, 행식, 명세, 유깁, 촉수, 애취, 육, 생, 노사는 12가지, 예. 법들의 상호 관계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정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아비다마에서도 당연히 뭡니까? 12연기 가르침은 특히 위반가에서 예, 자세하게 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아비다마타 상가에서도 뭡니까? 조통의 길라잡이에서 뭡니까? 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그죠? 전반부에서는 뭡니까? 예, 12연기로서, 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살펴보고 있고요. 괴로움의 소멸 구조, 이건 아비다마의 관심이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비다마의 관심은 뭡니까? 말 그대로 법에 대해서입니다. 법을 드러내는 데였습니다. 됐죠? 예? 어떻게 해서 뭐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면 제가 자꾸 이상한 건데, 그죠? 그래서 주 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뭐냐? 예. 말 그대로 아비담마입니다. 그래서 법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비담마에서 보는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제법 하면 뭡니까? 아비담마에서는 82법입니다. 됐죠? 82법이고 넓히면은 이제 개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개념이 들어간다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상의 조건에서만 개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념과 우리 열반은 대상이라는 조건에는 포함되어 나타나지만은 열반은 뭡니까? 또 우리 유의법의 상호의존 관계에서는 열반은 또 개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또 뭡니까? 우리 개념에 토대한 상호의존 관계는 밝히지 않습니다. 미얀마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예, 여기 개념적인 존재까지, 개념적인 것들까지의 상호의존 관계를 밝히려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예, 지구라는 뭐, 불안 치고 우주라고 그러시거든요. 우주를 듣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예. 우주를 듣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제법 한 82법. 그럼 열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열반도 빼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81법의 상호의존 관계를 밝힙니다. 자, 그래서 81법의 상호 뭡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걸 말했으니까 이 상호의존은 상호의존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랬습니까? 힘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 조건이 적용되면 뭡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됐죠? 원자폭탄, 요새 말하는 거죠?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도 더 강한 힘이 개입돼갖고, 어떤 것도 그 조건의 힘을 깨뜨릴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됐죠? 부부관계는 유언하고 또 법원에서 사인다고 끝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법의 상호의존 관계는 힘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계속 나왔죠, 그죠? 오늘은 사띠입니다. 산소에서는 삭띠고, 샥띠고, 빨리오는 그걸 삭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82법에는 어떤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 힘의 초점을 맞추면은 불교에서는 24가지 힘에 의해서 이 우주, 정신물질의 현상,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가 바로 뭡니까? 우주.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는 세계는 정신적인 세계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 물질의 이 세계는 24가지의 막강한 조건의 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예,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